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. 기억하십니까? 검찰이 민주연구원, 김용전 부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서며 김용전 부원장은 세 번밖에 출근 안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김용전 부원장 측이 매일 출근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주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